예, 저 맞춤옷 입은 것처럼 지금 이 옷처럼 저한테 딱 맞았습니다. 배우기. 기억에 남는 일 없으세요? 에피소드라든지. 전 그런 질문이 어렵죠. 예. 왜냐하면 저는 저기 정말 행복합니다. 저거 찍고 할 때 모든 게 다 재밌고 그리고 뭐 저희들 사실 위험하긴 위험한데 어쨌거나 저희들은 안전이 담보 보장이 돼 있거든요. 최소한이라도 어쨌거나 가장 안전하게 찍고 있는데 뭐 그리고 스태프들이 좀 우리보다 위험한 게 뭐 그런 거 있고 재밌는 거는 다 재밌었습니다. 밤에 술 마시는 것도 재밌었고 네, 낮에 와서 네. 칠구라는 네. 캐릭터가 사람을 네. 좋아하잖아요. 그쵸. 굉장히 그 정이 많고 정이 너무 많아서 아, 김상호 씨죠. 항상 이렇게 불러요. 제 옆방이었거든요. 아 정말 시끄러워요. 아 왜 이렇게 시끄럽나 보면 전화가 와요. 술 먹자고. 저는 촬영 전날 안 먹기로 감독님하고 약속을 해서 왜냐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턱선이 네. 보여야 되기 네, 때문이죠. 그러니까. 그걸 마시게 되면은 네. 아침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겁나 뛰어댕겨야 돼요. 그 산을 또 타셔야 네. 되고 평창 혼자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. 이상해요 그거 새벽에 뛰어댕겼어요. 그게 다 김상우 씨 때문이다 이겁니까? 네. 참 불행하신 분이죠. 미안하다. 영화에 집중하게끔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미안하다 미안해. 산에서 촬영을 하면요. 네. 공기 좋은 곳에서